이제는 그 루터의 교회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터라는 분이 교회가 무엇이냐. 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교회에 대한 참 잘 알 것 같지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한 부분이 바로 이 교회관에 대한 루터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루터가 왜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 교회론에 대한 그 혼란이 이런 그 지금도 현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들도 교회가 뭐냐? 제가 이 나이 들더라까지 그 공부를 해보고 또 많은 선배들의 책도 읽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도 지금도 역시 그 교회관에 대한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관이 옛날 루터 때나 오늘이나 이런 교회관이 혼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이유를 보면 우선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만을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할 때에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뭐뭐으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 불러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치된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뭐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약 114번가량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전부가 다 통일있게 불러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오늘 우리들이 많은 교회관을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최초에 누가 썼는가 하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최초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39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전 400년경에 완성되어 있다가 이 400년 동안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공백기간 동안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어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있는 모든 랍비들 70명이 최초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을 70인역 성경이다. 셉투아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때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 이 거룩한 회중이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성경에 114번이나 사용이 되면서 각각 뉘앙스가 다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쓰였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느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뜻이 신약성경에 써졌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됐다. 그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고 하는 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때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지만 그 말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으로 쓰질 않았는데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자체가, 신약성경 자체가 이렇게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누터라고 하는 분이 1520년경에 이제 원문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처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처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어디서 왔는가? 이 처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집이고 죽게 속한 자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죽게 속했다고 하는 말에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뭐냐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예속된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 사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처치라고 번역하는 것은 정당한 온당한 번역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에클레시아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그래서 이 누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미 위클리프란다든지 딴 사람들이 이 말을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영어 성경 영어로 처치라고 번역한 것을 독일 말에 해당되는 처치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이제 독일 말 처치에 해당되는 말이 킬헤라고 하는 말인데 킬헤라고 하는 말을 루터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congregation 회중이라고 하는 게마인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 가운데는 전체가 뭐냐고 하면은 이 처치가 아니라 게마인데, 게마인데. 그래서 처치란 말을 안 씁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서 영어 성경이 번역하는 역사를 영어 성경에 있는 쭉 번역하는 얘기를 본다고 하는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그 1611년도의 킹 제임스 성경 가운데에서 수많은 성경들 지적을 한다고 하면 거의 전부 컨그리게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뭐 열거한다면 출애굽기 12장 19절, 35장 1절, 레위기 4장 21절, 24절, 민수기 15장 25절 이 수많은 곳에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그 말에 있는 모든 히브리 말에 있는 가를 회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번역인 1901년에 저 유명한 미국 표준 역본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이 킹 제임스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을 총회라고 번역을 하거나 이거를 하나의 회중으로 번역하거나 공회라고 번역을 하고 따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한결같이 회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회중이나 공회나 민회가 뭔가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현재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여기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가. 예? 여기 광야에 있던 교회를 어느 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 생활할 때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가운데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자신이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에 이루어졌다고 믿는 계약 신학자들은 광야에 있던 교회가 있다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들에게 최초의 아담과의 행위의 계약을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영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신했는데 하나님과 믿음으로 언약한 아브라함 이후의 계약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계승된다고 믿는 계약신학자, 소위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계약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약때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구약 시대 때에 광야 시대에든 아브람 때에도 교회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존재했다고 한단다면 그건 머리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이 모순이 있는 것이 이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하는 말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신약성경에 114번이나 써져 있지만서도 이게 교회라고 하는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약성경 자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뜻입니다.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본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 집회라고 하는 말도 헬라 원문에는 에클레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또 40절에 이날의 소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려가 신문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 모임에 관해 우리가 해명할 이유가 없도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 원문은 에클레시아가 됐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교회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단어만 가지고 대부분이 많은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뜻이라고 하는 말에 공감을 하지만
많은 성경 가운데 그렇지 않는 것이 성경, 신약 성경 자체 이런 하나의 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발견하느냐고 하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발견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단어만 가지고서 설명하기가 너무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리라고 하는 이 처치라고 하는 킬레라고 하는 말이 아닌 회중이라고 하는 게 마인드라고 하는 말로 썼지만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루터가 고민했던 교회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오늘도 이런 루터의 고민처럼 이런 성경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혼란을 오기 때문에 정당한 교회 개념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성서신학에 대한 꿰뚫는 관통하는 하나의 신학이 없다 보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교회관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자체에 사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결론을 지느냐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루터의 교회관은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의미가 처쳐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업적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젖혀놓고 교회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구원론적 의미가 교회론의 가장 기초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루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첫째 이해해야 되고 또한 계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명받은 교회, 교회가 뭡니까? 생명받은 교회가 우리가 많은 그 오늘날 이 교회에서 혼란이 있는 세상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교파를 말하는 겁니까?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예요? 오늘날 저기 무슨 교회가 있다. 저기 무슨 교회가 있다. 이것은 이 성경적인 개념을 이미 이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는 뭐였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보는 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세문안 예배당, 정동 예배당. 여기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당인데, 오늘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가톨릭교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이게 마치 생명력 있는 그 생명체하고 이 건물하고 이거 유사관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천주교회, 천주교가 만드는 하나의 유산을 우리가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루터는 일찍이 교회가 뭐냐고 하는 것은 이런 구원론적인 생명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처음에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들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나 아닌 다른 구원받은 성도와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소나 건물이나 어떤 친교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 목회 한 6, 7년 해가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하나의 이민 생활 가운데 느끼는 하나의 제일 아픔은 뭐냐고 하면
이 교회가 이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이거는 한국말 마음대로 할수 있는 친교장이지 거기는 무슨 성도의 개념이란다든지 구원의 개념이란다든지 그런 얘기하는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오히려. 그래서 같은 동포들끼리 오래간만에 일주일에 그냥 온갖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그냥 실컷 즐기고 정보 나누고 그러다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있는 그 개념을 오늘 이 누터라고 하는 사람은 500년 전에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깨쳐주냐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더불어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는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 개념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루터는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루터는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명한 비제블 처치 인 비제블 처치.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개혁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하나는,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뭐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 철학이나 세상 과학이나 세상 역사나 세상 경험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교회가 이루어지기 까닭에 그것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일단 교회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성례를 베풀게 되는 보이는 형태를 가져오기 까닭에 교회 안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형태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 교회의 표지는 영적인 모임임과 아울러 육적인 모임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만이 모여 있는 데입니까? 죄인도 같이 모여 있는 데입니까? 예. 거룩한 성도가 주체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예비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모임과 육적인 모임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적인 모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이러면 거룩한 성도만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교회는 되는데, 이 루터는 말하기를, 거룩한 영적인 성도와 함께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육적인, 예비적인 영적인 존재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루터는 교회를 하나의 이런 속성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았고, 또, 이 교회가 만일에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범죄를 했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나빠지느냐?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기 까닭에 이거는 교회 표식만 가지고 따라다니는 하나의 육적인 존재일 뿐이고, 거룩한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는 언제까지나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기 까닭에 이런 영적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욕먹는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속해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한 거룩한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 거룩한 교회고, 아직도 못한 이 육적인 교회는 상존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참 교회관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해를 해 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깨우쳐 주는 하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오늘 이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 구약 시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기능을 했다. 세 가지가 뭐예요? 구약 시대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했고 선지자들 역할을 했고 중보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만인 제사장전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교회의 존재가 교인들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이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보자로서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구약의 제사장의 세 가지 기능을 오늘 우리들도 세 가지로 제대로 완성을 하는 그때에 진정한 만인 사제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루터의 신학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들으셔서 혹시 계속해서 리피트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루터 신학이 그러면 전부가 다 그렇게 완전하단 말이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다 뭐든지 잘했단 말이냐? 저는 이제 두 가지 루터에 대해서 그의 공적을 깎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루터 신학의 한계점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루터 신학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 루터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루터 사상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오점과 오늘 우리들에게 큰 하나의 아쉬움을 남긴 것은 주의 만찬에 대한 하나의 그의 신학입니다. 주의 만찬.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29년에 스위스의 쯔빙글리와 4명의 신학자와 독일에 있는 루터와 6명의 신학자가 독일의 말부르크라고 하는 그큰 도시에서 모여가지고 스위스와 독일이라고 하는 개신교 연합을 할 그런 중차대한 그런 하나의 말붙고 회의에서 이두 신학자 대표가 14가지 신학에 대한 것은 같은 신앙이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주의 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두 사람이 갈라진 것이 두 사람이 갈라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일과 스위스를 갈라놓고 독일과 스위스를 갈라놓은 것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개신교파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들었던 그 오점이 바로 이 주의 만찬에 관한 신학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는 얘기인데, 정말 그들이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갈라놓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렇게 갈라져 나왔던 그두 사람이 어떻게 그거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갈라섰는 건지, 이 형제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 좁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 오늘 우리들이 역사들 가운데 500년이라고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먼 거리를 만들어 놓은 이 결과를 가져온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기 전에 신약교회 한번 봅시다. 신약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대로 보면 신약교회 때 예배 보면 처음에 예배 볼때 신약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미사였어요? 성경에 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는 강론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강론을 해요? 밤새도록 강론을 하니까 누가? 유스도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서 걸터앉아 가지고 가서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길으니까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가서 죽어버렸죠. 초대교회는 뭐가 유지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됩니까? 설교가 유지했단 말입니다. 설교가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유지였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반드시 주의 만찬이 예배 때에 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 이어지는 형태였는데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 때부터 너무 많은 교회가 팽창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약식으로 줄어졌지만 적어도 초대교회는 예배 끝내자마자 주의 만찬이 시작됐어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애찬으로. 그런데 이 애찬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고 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곧 이어지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따르냐고 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시민이 60만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시민이 60만 했는데 20만 명이 자유인이고 40만 명이 하나의 부자유한 나라의 노예나 종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0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 목구멍에 때를 벗기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일요일 날 교회를 가면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음식이 푸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먹는 거니까 실컷 먹는데, 그런데 그때 먹는 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런 돌깍쟁이 마냥 이런 떡이 아니었거든요. 옛날 초대교회는 이만한 빵덩어리를 가지고 돌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찢어 먹는 거예요. 뭐 포도주가 요만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포도주가 아니란 말이야. 포도주를 이만한 대접이다 갖고 이게 돌리니까 자기가 그냥 벌떡 자기 몸만 먹이 그냥 세 모금이고 네 모금이도 마시고 싶은 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불리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애찬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아 이제 토요일 날이면은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뭐한 200명이고 300명인 분이고 애써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딱 준비해서 자기들끼리 먹을 줄 알았는데 웬 어디서 오는 거짓대들이 일요일 날마다 와 가지고 와서 다 먹어 치우니까 이게 자기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이거 예배 전에 먹으나 예배 후에 먹으라. 성경에 뭐 예배 전에 먹으라는 법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예배 전에 먹자. 그래서 예배 전에 먹었어요. 그 흔적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했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이제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먹으면은 거지들이 다 먹으니까 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가서 먼저 먹자. 예배 전에 먹자. 그래서 먼저 먹고 예배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마셔 가지고 와서 해롱 하면서 예배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너희들이 그 먼저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모독한단 말이냐?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초대교회는 적어도 설교가 핵심이었고 이런 친교가 핵심이었는데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뭐만 있어요? 미사만 있는데 미사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나태너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군중들은 무슨 말인지 그 영할 수가 없는데 미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제 제대가 끝났으니 가시오라고 하는 라틴 말의 약자가 미사란 말의 약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제례가 끝났는지 뭐는지도 몰라 하도 그냥 혼자만 하는 소리로 사제가 말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라틴 말의 단어 세 단어가 미사의 약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군중들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서 이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먹고 이런 것이 자기들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되겠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회중들에게는 돌리지 아니하고 회중들은 뭐냐면은 떡한 쪼가리만 먹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미사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 이런 참 중세 카톨릭 교회를 루터가 이제는 전혀 회중들에게 돌려야 된다고 해서 이제는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정도로 돌렸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 이 성경 해석 가운데에서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와서 지금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한 시간 전에 포도주와 떡을 사다 놓고 신부가 들고서 축복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말이야 땡땡이 미사를 친저 종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가 축복하고 있는 축성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임한다고 쳐다보라고 해서 땡땡하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있으면 그 떡이 내려놓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체설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믿느냐고 하면 그게 화체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 안에 밑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대로 있다. 문자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동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자기가 성례전을 베풀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주님의 보혈이 땅에 떨어졌어. 이럴 수가 없어. 루터는 무릎을 꿇고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핥아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루터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주의 만찬에 대한 하나의 큰 카톨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루터의 한계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루터가 이렇게 주의 만찬에 대한 걸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하나는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하나는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사실은 이 모든 해석 방법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이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당장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옮겨지는
하나의 다리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메신저가 할 사명인데, 누타가 성서 해석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의 만찬만은 오로지 문자적인 해석 그한 가지만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1529년에 쯔빙글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터 박사, 당신은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매달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란 말이냐? 고린도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돌로 만든 반석이란 말이냐? 이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지. 왜이이 말을 당신 굳이 문자적으로만 고집을 하느냐? 그러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 누터가 주의 만찬에 대한 이 고집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두 싸움이 결렬되고 말았고, 오늘날 누터 교회는 가톨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의 화체설과 용어만 바뀐 동체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노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공헌해준 바가 많이 있지만, 그도 역시 불완전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터의 약점이었다. 감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의 불완전함을 누가 메꿔주느냐고 하면, 다른 후학들이 메꿔주는 공헌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루터 국가관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쯔빙글리란다든지 칼빈이라는 사람이란다든지 영국교회란다든지 모든 그 종교개혁 시대 때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한번 공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 종교개혁을 성공한 한결같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하나의 순수한 개인적인 종교개혁이 아니라 전부가 영주란다든지 시의회란다든지 군주란다든지 어떤 행정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완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냐고 하면, 저 독일의 황제를 뽑는 일곱 선지우 중에 가장 막강한 이 삭소니 선제후에 뜨는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그 선제후의 정치적인 배경을 힘입고 종교개혁을 했기 까닭에, 그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까지 죽지 않냐고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다음 주에 얘기할 사람입니다만은, 그분은 취리히에 있는 시의회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진척할 수 있었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혼자는 개혁을 못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도 제네바를 이끌고 있는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네바를 개혁을 합니다. 영국의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은 헨리 8세의 수장을 하기 위해 가져가서 왕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국 성공이라고 하는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있었던 제첨예교도들, 제세례파들, 독일에 있었던 제세례파들, 제첨예교도들, 네덜란드에 있는 침례파들, 이 사람들은 국가는 국가, 교회는 교회, 행정당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 아니고 성경의 뜻이 아니라고 순수하게 주장을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도 개혁 성공을 못해요. 교파도 남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행정당국인 군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는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개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가면서 다 죽어 소멸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 침례교 조상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었는가? 그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루터의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개의 왕국을 세우셨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왕국이고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왕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두 왕국의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두 왕국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왼손에서 쓰이는 국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힌 왕국이다. 그런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왼손과 오른손으로 썼다고 하는 국가관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런 얘기는 루터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교부 시대 때 거슬러 올라간다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말을 했어요. 교부들이 얘기하면 누구 기억납니까? 어거스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유명한 시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책을 만들었냐고 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가지고 가서 방대한 이 나라가 하의족에 의해서 반달족에 의해서 고트족에 의해서 훈족에 의해서 계속 이 로마 제국이 짓밟혀가니까 로마의 모든 지성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든 의적들의 진노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과거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함께 모시는 하나의 범신론적인 국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거기는 뭐 천신도 섬기고 지신도 섬기고 수신도 섬기고 여러분들이 로마 신화에 있는 것처럼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다 제대로 알아야만 어떤 때는 정신 차리고 신의 이름을 부르지 신의 이름을 몰랐다가는 신 이름도 몰라가지고 제사도 못 드릴 판이 그게 로마 사람들이었고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모든 신은 없는 거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만 만들어 놨기 까닭에 모든 제신들이 노여워서 이 모든 귀신들이 진노했기 까닭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게 하나의 로마 시의 여론이었어요. 이때에 이 대답을 할 필요가 있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그만큼 14년 동안이나 고심을 해가지고 이 책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고 하나는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다.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다. 가인의 후손이 뭐냐? 가인의 후손은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그 가인의 후손이 오늘날 국가라고 하는 존재다. 아벨의 후손은 희생하고 늘 당하기만 하는 그는 항상 희생을 뒷받침으로 하는 것이 그 아벨의 후손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기 까닭에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지만 아벨의 후손이니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설사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였다 손치더라도 국가라고 하는 속성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까닭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멸망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만은 영원히 예루살렘의 순례를 계속하는 것처럼 순례를 계속하는 이 왕국만이 영원하다.
그런 유명한 책을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어거스틴이 이미 말을 해왔는데, 그때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래도 두 왕국 가운데 교회가 우선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의 제시를 해놨는데,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둘이 같다는 겁니다. 둘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왕국,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왕손을 써서 하나님이 두 손을 가지고서 교회라고 하는 건 왼손에, 국가라고 하는 건 오른손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왕국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국가관을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국가관을 만들고 있었던 그 루터에게는 그 인생 생애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루터 강의를 할때 얼마나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농민전쟁이 1525년, 26년, 2년 동안 생기 이전에는 자기 조상 쪽부터 자기가 농민의 아들이었기 까닭에 농민에 대해서 그렇게 우러러봤고, 그래서 군주란다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이 농민들을 군주들은 참 어여삐 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썼고, 그런 글을 썼던 사람인데, 루터였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농민전쟁에 의해서 농민들이 사제들을 불지르고, 뭐 성당들을 태워부시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냐면은 군주들을 향해 가지고 가서 저 약탈을 하고 저 잔인무도한 농민들을 때려 죽여서라도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농민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 농민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의 사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국가관도 이렇게 하나의 교회와 국가가 두 개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두 왕국의 이론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해석할 근거를 남겨 두었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우선해야 된다. 이것이 성서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별개로서 분리하여야 될 것이 성서적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른손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왼손에 두고 있다고 하는 두 왕국의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러분, 오늘날 루터교가 국교가였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스웨덴이라는 나라, 노르웨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국가의 예속 부서로 전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결론을 가져오게 말았습니다. 루터가 그가 중세 교회에 엄청난 저항을 무릅쓰고 교황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황권에서 속박을 하게 하는 큰 공헌을 했는데, 근데 그걸 어디로 가져갔느냐 말이죠. 교황권에서 해방되는 그런 엄청난 공헌을 해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이 종교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밀착되어 있는 곳에 있을수록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성이 있는 건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는 교회와 국가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가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두 개의 왕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루터는 이런 하나의 국가관을 만들어 놓은 그 업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후기 루터주의자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가 국가의 예속 부서이기 때문에, 독일에 가면 목사님들이 전부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부터 월급 받고 나라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고,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국가의 그늘 밑에서 항상 몸보신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약체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은
노터의 하나의 단점을 만들어 놓게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터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신앙, 이신득이라고 하는 신앙, 그의 교회관이란다든지 수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터에게는 이런 주의 만찬이란다든지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매우 참 안타까운 아쉬움을 남겨준 것이 루터의 오점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지고 있다. 저는 루터를 헐뜯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정당하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에게 깨우쳐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루터를 싫어서도 아니고 루터를 미워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시시비비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라건대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거듭 이 세상에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접근해 가면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을 때에 그런 사람만이 후세 역사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평가를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진리를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마침으로 노트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